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선관위 사무총장을 윤석열 친구를 앉혔습니다. 그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중립파의 중립성의 문제가 중립파가 아니죠. 중립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저 대통령 잘 모른다고. 졸업한 다음에 만난 적도 없고. 근데 주변에서는 친한 사이다.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선거에서도 어떻게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기겠다는 목적을 드러낸 거잖아요. 예. 총선만 노리는 건 아니겠죠. 예. 다음번 대선까지도 노리는 거죠. 대선까지도 노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장기 집권 플랜 중에 하나죠. 하나고 어떻게 보면 진짜 아니 아무리 우리가 투표를 제대로 해도 이게 만약에 조작해버리면 그런 적이 사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박근혜 될 때도 저희들이 그 시민단체들은 이거 조작이다. 개표 다시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였는데 저는 인정합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이 벌어지지 말란 보장이 그러니까요. 없죠. 그러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정권은 뺏기지 않겠다. 지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그러지 않고서야 지 친구를 뻔한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그 자리에 앉았겠네. 무리하면서까지. 그게 저는 평화적인 선거 방식으로 국힘당을 물러가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는 짓 보면. 네네. 결국 2016년에 탄핵이 이런 식의 국민들의 투쟁을 통해서 항쟁을 투쟁으로, 통해서 항쟁으로 많이. 그런 방식으로 혁명적 방식으로 물러나게 해야지 이게 절차를 잘 지켜가면서 하면 이 절차를 감독하는 놈들이 다 윤석열 친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하들인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제가 소름이 돋습니다. 진짜. 네, 아주 위험하죠.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애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판 자체를 싸울 수 있는 판 자체를 자기네가 짜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도에 들어와서 민주당을 싸우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길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아니 그래 지금 이제 뭐 당 내에서도 뭐 분당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아니 그거 저 공천권 지들이 장악하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꼭두각시 김기현을 진짜 멍청이 중에 멍청이던데 말하는 거 보면 맞습니다. 그런 애를 세워놓고 지금 공천은 이제 휘두를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령 진짜 만약에 표가 덜 나와 그렇게 되면 이걸로 이제 선관위를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부정선거 이걸로 조작해가지고 그렇죠. 와 그렇게 해도 뭐 결과가 상당히 신성치 않다. 네.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빼가겠죠. 야. 수박도 되는.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네네. 네, 정말 이게 참,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로 이 구속도로 이걸 밀어붙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촛불로 이걸 감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